로제한테 이사 간다고 말안 했어? 왜? 로제 충격 먹었어 지금. 아 그래?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지금. 잘 챙겨주세요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? 무서워 이거는 진짜. 야 누구도 버리고 갈. 아 nope. 헬로 은유니. 로제 산책 갔다 와셔요? 경준이 산책 갔다 왔잖아. 어 샷. 지금 집을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. 뒤에 이것도 다 떼고. 윤희야, 우리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 이유가 뭐지? 바로 내일 이사를 가기 때문이에요. 오 마이 갓,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간다고? 저희가 여기서 5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요. 로제한테 이사 간다고 말 안 했어? 왜? 로제 충격 먹었어 지금. 아 그래?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지금. 인사를 아직 못했구나.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로제. 로제 미안해. 이사 간다고 깜빡하고 로제한테 말을 못했네. 어쩐지 기분이 안 좋네 지금. 아니야. 니네 왜 로제한테 이사 간다고 말 안 해줬어? 엄마가 해야지. 엄마가 할 거니까. 야 난 니네 한줄 알았지. 우리 이사 언제 간다고? 내일. 오 마이 갓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사 가기 하루 전날 밤 음이 윤희의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. 우리 이제 할 거 엄청 많아. 바빠. 응? 니네 내일 이사 갔지만 학원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방도 미리 싸놔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짐 싸야 돼서 옷이랑 이런 것도 미리 다 준비해놔야 돼. 이사 가니까 내일 짐 챙기기 편하게 좀 정리해볼게요. 위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오 마이 갓. 이사 가다가 막 물건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? 잘 챙겨야 돼. 로제도 로제 장난감 로제가 챙겨야지. 오케이. 챙기러 간다. 어, 챙기러 간다. 챙기러 간다. 장난감. 어, 똑똑이. 아닌가? 노는 건가, 그냥? 챙기러 가는 거야, 노는 거야. 너 장난감 안 챙길 거야? 책, 저기, 로제 장난감 바구니 빼고 꽂아. 밑에. 응, 빼놓고. 응? 응? 로제 장난감 왔어요. 로제야 언니가 요즘 보니까 망가뜨렸어. 아니야 로제야 그대로야. 뭐 버릴 거 없어? 이거 다 풀었으니까. 어 다 푼 문제집 버리고 이런 거 위에 있는 거 다 서랍에 넣어야 돼. 잃어버린다. 잘 챙겨줬어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? 아 무서워 이거 진짜. 아 진짜 두고 가시나? 진짜 두고 가고 싶다 진짜. 아 음이야. 노트북 같은 것도 다 가방에 뭐야? 넣어서 정리해야 돼. 잃어버리거나 깨지면 안 되잖아, 이사하다가. 중요한 거는 차에 따로 보관해야 되거든. 다 중요한데. 내 책상도 좀 차에 두면 야. 내가 완전 중요한 거거든. 너도 남아. 오빠 남는데? 내가 왜 이 집에 왜 남냐고. 왜 날 두고 가시나 했잖아. 어 차에 챙겨둘게. 음이 노트북, 엄마 노트북. 그 다음에 노트북, 유니 노트북. 아니 없잖아. 엄마 아이패드, 음이 아이패드. 유니패드. 아빠 아이패드. 없잖아. 없는 거 자꾸 말하지 마. 짜란다 짜란다. 저희가 내일 이사하는 동안 제 친구 집이 있을 거거든요. 아 짜리야. 왜 좋아하는데 내 친구야. 음이 제일 친한 친구 집에 가 있을 건데 음이랑 윤이랑 로제도 가 있을 거거든요. 로제 둥둥둥둥둥. 니네가 내일 로제 잘 봐야 돼. 싸더라도. 가방에 영어학원 숙제랑 그리고 영어학원 책을 넣을게요. 내일 가서 놀 아이패드도 챙길 거예요. 내일 이사 가는 거 맞아? 오늘 이사 온 거 아니야? 너 책상 어떻게 할 거야? 정리 좀 해 진짜. 어떻게 할 거야? 정리해. 윤희는 내일 학원 뭐 먹어야지? 발레 학원 가는데 발레 학원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옷이랑 스타킹도 미리 챙겨놔야 돼. 차에서 갈아입을 수도 있어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지금 옆에 이런 거 다 비우고 엄마 책상도 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. 웬만한 거 다 버리고 가려고. 윤희도 버리고 갈... 아... 노! 나 짜먹을래? 발레복도 챙겨주시고요. 가방에 넣어주세요. 챙기려고 했어. 내가 안 챙기게 수치. 챙챙챙. 어, 챙챙. 본이도 좀 미리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. 본이 노트북도
차에 놔둬야 되고 소중한 것만 챙겨야 한다? 그리고 슬라임이랑 꽃만 챙기면 돼. 아 슬라임은 왜 챙겨? 이거 챙겨줘. 너 수학책도 챙겨줘. 수학책도 챙겨줘. 수학 안 가면 안 와. 이제 다 땄어 가방? 응. 그럼 이제 우리 내일 이사 갈 준비 또 뭐 남았지? 아 내일 이불은 미리 꺼내놔야 돼. 나머지는 다 짐 싸버리거든. 이렇게 이불 옷 미리 준비했고요. 바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놔야 돼. 음이도 옷 미리 골라놔. 나도. 다 됐어? 응. 한쪽에 예쁘게 잘 놔두고 자용. 네. 야 이씨. 근데 뭔가 자기 아쉽다, 그지? 뭔가 오늘이 지나면은 이렇게 오래 산 집을 떠나니까 그럼 자지 않고 살 필요가 없다. Nope. 아니 엄마는 로제가 적응 잘할지 진짜 걱정이다. 맞아. 똥꼬발랄해서 적응 잘할 것 같아. 집 곳곳 한번 둘러봐. 마지막 작별 인사 해야지. 다시 못 와. 자, 집 작별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안녕. 아침에 짐 쌀 동안에는 음이 윤이가 친구 집 가 있고 이제 오후에 짐 풀 동안에는 음이 윤이 학원 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학원에 갔다 오면 아마 이제 이사 간 집으로 갈 것 같아요. 내일 날씨가 엄청 춥대. 그래서 이사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. 걱정이다. 피아노는 놓고 갈 거지? 아니. 컴온. 남자. 아이. 이 발레바 좀 놓고 가자. 아 이것 때문에 자리 좁아 죽겠어. 아 나 진짜 피아노랑 발레바만 좀 치웠으면 좋겠어. 발레바. 발레바 어쩌는 거야. 빨리 정해.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사한 집에서 촬영하게 될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여러분들한테 집도 소개해드리고 그럴게요. 저희 이사 잘하고 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